실력이 늘어요. 확실히 그리고 늘어요? 확실히 느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사람을 많이 알게 됩니다. 아, 좋은 점이 많네요. 그게 다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 쉬고 싶어. 와야 돼. 자, 두 선수 게임이 시작되나요? 자, 박수정 선수 서브 넣습니다. 아, 서브 아웃되네요. 자, 저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사실 밖에서 콜에도 잘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1대 0. 1대 0. 자, 박수정님 2대 0. 자, 두 분 다 새내기 같지 않아요? 요즘 새내기 실력들이 굉장히. 자, 새내기 분들은 서브로서 거의 득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친구가, 네. 저는 아직 새내기인가요, 그럼? 그러면 저도 같이 저 근데 네. 그 여자 게임에서 마스터 게임도 그렇고 네. 서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왜냐면 바로 리턴이 될 때 네. 서브가 쉬울 경우에는 바로 공격이 날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브가 네.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당하는 거. 아, 경훈양도 서브를 발리로. 연구해야 돼요. 아, 이번에 발리 좋았어요. 3대 3 이경진 님. 박수정 선수. 자. 오! 테니스 하셨나요? 오, 테니스. 좋으시네요. 부럽네요. 아. 전 저런 힘이 없어서. 와! 와, 발리. 저런 발리는 배드민턴이나 하신 분들이 하시는 발리인데 굉장히 서브 좋다. 야. 요즘에는 새내기 분들이 서브를 많이 연구하시네요. 새내기, 전에는 네. 새내기 분들이 파워에 서브를 집중했다면 요새는 지금 보니까 높이에 많이 집중을 하네요. 각과 높이에. 자, 보세요. 자, 밖에서 굉장히 응원을 하네요. 자, 이경진님 서브로 지금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8대3 게임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 자, 이번에 크로스. 좋았어요. 자, 박경진님. 자, 서브. 자, 들어갔어요. 자, 몸쪽으로 오는 공 살짝 라켓으로 받아봤는데 인라인 안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아, 자, 크로스, 백크로스 니게 그대로 찍히게 됩니다. 9대 5고요. 이경진 님. 자. 10대 5 매치볼 상황이 되네요. 서브가 굉장히 중간에서 끊을 네. 수 없는 서브예요, 저런 서브는. 원래 여자분들이 높은 볼에 좀 약하죠. 네, 약하죠. 네, 저기에 이제 힘 조절이 되면 높게 와서 뒤에서 죽어버리면은 그렇죠. 네, 최고의 서브가 되는 거죠. 자, 1세트 10. 자, 1세트 이경진 님이 자, 높은 서브로 예, 굉장히 쉽게 3세트 이기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은 팀 선수들이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네요. 저 같은 센터. 아, 포항 이동 센터 분이시구나. 박수정 님이. 네. 이경진 님은 어디 센터 분이에요? 아, 둘 다 이동 센터 분이세요? 아.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겠네요, 그럼. 아, 발리 드롭 날카롭게 크로스 발리 드롭 날카롭게 들어갔네요. 우리 조경은 양은 주로 포인트를 어디서 내나요? 주로 자신 있는 샷이 뭔가요? 저는 발이 빨라서. 발이 빨라서. 네. 그럼 수비가 아무래도 수비가 좋겠네요. 낮은 드롭. 네. 아, 그렇구나. 오늘 될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조경은 양을 언제 처음 봤냐면 제가 한 3, 4년 전에 울산 대회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년이 안 돼가지고 언니 아마 3년 전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럼. 울산 대회에서 제가 첫 그 복식 나갔을 때 그때 본 것 같은데 문수배 때. 네. 그때 봤을 때 아이고야.
서비스를 본인의 몸으로. 실수를 하셨네. 네. 그때 봤을 때 조경원 양이 발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발수컷이라 하죠. 아, 서브가 정말 좋아요. 근데 사실 스쿼시는 발 빠르면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발과 체력이 저는 있으면. 저는 언니 드라이브가 부러워요. 누구 드라이브요? 언니 드라이브. 저 드라이브요? 제가 드라이브를 잘 하나요? 언니 잘 하시던데요. 드라이브는 우리 또 유은영 양이 잘하죠. 유은영 양이 최고의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죠. 은영 언니. 전국 최강이죠. 아, 최강이죠. 빠따로 임팩이 좋아서 그래요. 드라이브는 임팩이 좋으면 드라이브가 그렇게 잘 나와요. 스쿼시는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저 지금 그 유은영 양이랑 제가 게임을 사적으로 많이 하지만 이제 컨디션이 좋은 날 유은영 양이 잘할 때 많이 엎어져요 제가. 공받으러 다니다가. 많이 넘어집니다 제가. 엄청 드라이버가 좋아서. 자, 6대5네요 자, 이경진님. 아... 자, 7대5 저기. 자. 남편분이 흐뭇하게 보고 계시는 저기. 아, 누가 남편분이신가요? 저기 웃고 계시는 앉아있는 분. 아, 검은색. 네, 그렇죠. 아, 나. 저분도 이제 마스터 올라오신 분. 아, 네. 지난해 아, 우승하셔가지고. 챌린저 우승하셨나요? 네, 아, 요즘은 챌린저 분들도 굉장히 실력들이 출중하셔서. 아이고. 아. 중요한 포인트에 실수를 하셨네요. 근데 왜 이렇게 포에서 백으로 넣는 서브를 하시는 거? 좀 안전한 서브를 하셨으면 저도 좋겠는데. 포로 넣는데. 아, 서브가. 서브 좋으시다. 좋으시네요. 자, 이경진님 9대6입니다. 자, 리시브 됐고. 아, 자, 10대6 매치볼 상황이 됩니다. 자. 아, 자, 실수 있었고요. 근데 평소에 두 분이 붙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회에 나오면 이게 좀 평소 실력을 발휘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긴장이 되고. 너무 긴장하게 되죠. 예,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스쿼시계도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경훈 씨 같이 어린 젊고 어린 친구들 몇 살이에요? 제가 젊나요, 언니? 액면가 몇 살이에요? 나이를 얘기해. 민증가요, 빨리. 젊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세대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게임 끝났나요? 네.